현대차가 이틀 뒤부터 중고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허위 매물로 불신이 컸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인증이 있으니 믿을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골목 상권을 빼앗는다며 반발합니다. 오늘은 장혁수 기자가 격변하는 중고차 시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중고차가 끝없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정비 전문 인력들은 상품화를 위해 중고 차량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1천 대 정도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상품화 완료된 차량은 400여대로 즉시 판매가 가능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모레부터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구입 후 5년,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에 현대차 중고 차량만 판매하게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점유율 2.9%, 내후년 4월까지 점유율 4.1%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합니다. 만든 사람이 끝까지 익혀야 한다는 철학 아래 인증 중고차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환영합니다. 그동안 중고차에 대한 차량 성능과 가격에 대한 불신감이 컸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79.8%가 허위, 미끼 매물이라고 답할 정도로 중고차 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감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유쾌하진 않았죠. 정확한 스펙, 그 내용이 약간 좀 과장이 돼 있지 않나. 영세 중소업체가 주도하던 기존 중고차 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현대차가 대기업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고차 시장을 잠식한다는 겁니다. 이제 중고차 산업이 하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5년에 10만 킬로짜리를 현대차는 거의 취급을 못할 것이고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죠, 이제. 다만 제조사 인증 중고차 사업은 업계의 추세라는 지적입니다. 벤츠나 BMW 같은 수입차들은 이미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고 기아도 조만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소비자한테 제대로 된 상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업체들이나 아니면 개인들 간의 어떤 이 상생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갈등 해소와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포커스입니다.